서바이벌 매 회가 다 소중했지만 특히 이번 시간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주시는 상냥하고 집도 참 깔끔하게 잘 쓰고 동네를 너무 밝게 해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은 저 1타 바이블입니다. 오, 맞아요. 1타 바이블. 드디어 이제 8회가 되는데 어때, 괜찮아요? 돈을 자체가 지금 이미 너무 멋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너무 티네. 아름 예쁘게 한다니까. 네.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내드렸던 네. 퀴즈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맞죠. 소위 임대차 3법 중에 한 법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네. 3개 중에 한 개는 이미 저희 끝난 거네요? 그렇죠. 얘기했고 네. 그렇다면 몇 개가 남아있다? 2개. 바로 그 두 가지 법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네. 사실은 지난번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었잖아요. 저희 써서죠. 제가 직접. 그때 거기 있었어요. 이 내용. 엥? 뭔데요? 뭘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 잠깐만요. 갑자기 콧소리를 내요. 다시요. 뭘 다시요? 계약 갱신 청구권. 네. 이 권리가 왜 생겼을까요? 이 권리가 없으면 네. 2년 살다가 임대인이 네. 나가세요. 맞네. 무조건 나가야 되네.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보호하고자 생긴 법이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인데 이것도 정해진 그 기간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세는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네. 2년이 지났는데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고 그러면 2년이 다시 또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네. 2개월 안에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큰 이유 없으면 네.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하고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2 플러스 2, 2 플러스 2 계약이다. 그때 비용은 그대로인가요? 네. 이게 진짜 네? 청출어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을 제가 키웠어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에요. 아니 계약만 연장하고 돈은 막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한을 정해놓는 이게 바로 임대차 3법 중에 전 시간에 배웠던 전월세 신고제 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 그리고 바로 그 세 번째 네. 전월세 상한. 그건 뭐죠? 계약을 네. 다시 할 때는 네. 보증금을 무한정 올릴 수 없다. 오, 5%! 전 계약금의 5% 한도 내에서만 네. 올릴 수 있다. 단 1회.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내일이 계약 만료일이야. 근데 가요이는 그냥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임대인도 저도 뭐 별 생각이 없으니까 가요이가 너무 상냥하고 집도 참 깔끔하게 잘 쓰고 동네를 너무 밝게 해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자동 연장? 양쪽 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네. 별다른 말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네.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돼요. 바로 그게 묵시적 연장이에요. 대신에 묵시적 연장에 의한 연장이라는 걸 꼭 명시해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똑같이 2년만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묵시적 연장. 예, 네. 똑같은 조건이 되죠. 2년 계약을 했으니 2년 그대로 연장. 네. 만약 2년 후에 묵시적 연장이 일어났으면 4년 후에 다시 계약 청구권을 발동하면 총 6년 가능하다. 네,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임대인분이 싫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냐고요? 네. 있어요. 사기꾼인데요? 자르고 다시 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2기 차입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요. 거절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뭐 이 주택을 사용했다거나 네. 신분이 허위이거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입니다. 역시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 묵시적 이유.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의 신청이 가능하다. OX. 자, OX입니다. 이번 시간은 벌써 끝났어요? 3법하고 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이 내용 아니겠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흥미로운 네. 주제. 아니,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지만 꼭 알아두셔야 돼. 네. 사실 뭐 일타바이블 매 회가 다 소중했지만 특히 이번 시간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오, 진짜. 그래야 불이익을 네. 당하지 않아. 다음 시간도 상당히 실전용이에요. 바로 진짜요? 부동산 거.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십니다. 네.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앵커 같은 마무리 어때요? 지금까지 1타 바이블 8화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뭐 받을 수 있는 3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그 임대차 계약서 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국세! 어? 확정일자? 그거 중요하지. 아니요? 근데 그건 이제 임대차 3법까지는 아니고 그 중요하긴 합니다. 특약! 되게 확신에 찬 특약! 아니에요. 아니요.